주체 주관하고 있는 사단 법인 경기 북부 발전연구원 이사 윤종영입니다. 마스크 벗으면 잠시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담연구원 아닌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연천군 정부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또 날씨도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이산면 주민분들, 그 다음에 우리 관계자 공무원분들, 또 주제 발표자, 또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정책 토론에 앞서 잠시 참석하신 주요 참석자분들 소개와 몇 분의 인사 말씀 및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주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연천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이 원래 오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뭐 한참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못 오시고 대리해서 담당 공무원분이 오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천군 이사 연장이신 이용희 연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군청에서도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이 현재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연천군 의회 우리 박종식 의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희정 의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유주예 위원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유주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 특히 또 이산면의 각 마을 이장님들이 여기 또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북부지역발전연구원 이 토론회를 주최 주관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북부 지역발전연구원 박천일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북부연구원의 김성현 연구위원님 참석해 계십니다. 떠들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전체 토론회 주제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경기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신 우리 이재범 경기대학교 부총장님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토론회를 이끌어갈 자장 역할을 해주실 우리 상지대학교 교수님이신 최호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로서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 윤병철 교수님. 아직 지금 계시다 합니다. 워낙 먼 데서 오시다 보니까 한민족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이신 어디양 장군 추모 및 신미양요 기념사업회 이사를 하고 계시고 전에 전쟁기념관 학예부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대중 박사님 인사해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시고 또 통통미디어 대표자이신 우리 강정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승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연천군 관계자 또 지역의 차기 예비 정치 지도자이신 분들도 여기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
주민분들과 여러분들의 각계각층의 관심 속에서 이 정책 토론회가 진행이 될 건데요.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좋은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몇 분만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기북도 발주원 연구원장님, 그 다음에 박중식 의원님, 이산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유주혜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만 인사 말씀 및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의 주최 주관인 경기북부발전연구원장님이신 박찬희 원장님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크게 받은 경기북부지역발전연구원의 박찬희 원장입니다. 인사 말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면 주민 여러분, 오늘 경기북부지역발전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 고령문화재 중 하나인 숭의전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는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군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박중식 서희정 군의원님 그리고 군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발표를 위해 흔쾌히 멀리서 와주신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경기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이재범 교수님, 그리고 좌장으로 오늘의 토론을 이끌어주실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우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토론자로서 참가하게 되는 우리 그 윤명철 동국대 교수님, 또 심리양정 사업회 이사이신 김대중 박사님, 또 사의정 서의정 연천군 의회 의원님, 통통미디어 대표이신 강정환 대표님, 이렇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입성생활과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산면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천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 없는 자연박물관이자 역사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산면의 숭의전은 수려한 풍광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연천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하여 숭의전이 제대로 된 본래의 위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됨으로써 숭의전이 관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부터도 더욱 사랑받는 문화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중대 저명 관광명소로 이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발전연구원은 금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의 연천군과 군의회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애정 지도 편달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연천군 의회 의원님이신 박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천군 의원 박중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숭의전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 정립 그리고 그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북부 지역발전연구원 사단 범위이죠. 감사드리고요.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 또 박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시고 교수 출신이신데, 이 먼 곳에 우리 연천군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보시고 연천군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 또 교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박사님 현재 이제 존경하고 교류하고 있고 또 강정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 이산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재범 통일평생교육원장님, 네, 학문이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있는 곳에 항상 자리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광영수 팀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죠?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의 여러 선배님들 함께 모시고 이런 가치 있는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수미전에 대해서 제대로 또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정책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건지 정책과 예산과 또 실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천군의원으로서 함께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정책 토론에 참여하고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승희전이 위치한 이 지역을 대신하고 이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2-3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주의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나자가 될 수 있는 좋은